주민들이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반영률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 한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누르자 음향 신호가 나오고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삼선로 등 교차로 15곳에 울산시가 1억 원을 들여 음향 신호기를 설치했는데 최초의 제안자는 바로 이 장애인입니다. 횡단보도에 엄청 소리가 안 나서 내가 시구청장마다 한 결과 신호등을 달아줘가지고 제가 고맙게 느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보행자용 계단도 주민의 아이디어가 출발점입니다. 상업지구와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사이가 법면에 막혀 모두가 먼 길로 우회해야 했지만 중구청이 주민 제안을 수용해 2천만 원을 들여 만든 겁니다. 주민들이 빙 둘러가가지고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주민 제안을 통해서 중구청하고 협의하에 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난해 660건이 접수되어서 200건 가까이 예산 편성되는 등 제안과 반영률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공원 내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 수거함 설치와 버스 정류장의 온열 의자, 교차로에 그늘막 설치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상당수는 주민 참여 예산제로 도입됐습니다. 주민이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나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고요. 울산시의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집행 예산도 연간 500억 원을 넘어 재정 민주주의와 주민 복지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